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구성품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마가노 시라코 사출용 리드선, 오키츠노 카가미 이펙트 파츠, 토리키로스, 오키츠노 카가미, 오른쪽 정크 8파츠, 나중에 기호에 따라 바꿔도 됩니다. 치무노 하타치, 그리고 토츠카노 추르기 두자루, 개성있게 생긴 소드네요. 그리고 다양한 추가 액션 손파츠가 있습니다. 빔실드 이펙트 파츠도 있네요. 파일럿, 론덤이나 사아크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장식할 때 함께 세워두면 좋을 것 같네요. 원활한 장식과 포징을 위한 베이스 전용 파츠도 있습니다. 실제로 백팩의 무게로 인해 접지가 힘들기에 액션 베이스가 추천되는 킷입니다. 오키츠노 사출 액션을 위한 보조 지지대 파츠도 동봉되어 있네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준 반다이 칭찬합니다. 나름 관절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치에서 액션 포즈가 가능하겠네요. 이제 소체를 한번 볼게요. 외장이 글로스 인젝션이다 보니 이걸 장갑을 껴야 하나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뭐 그냥 맨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외장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정말 눈이 가는 녀석입니다. 다른 세세한 가동률이나 기믹을 제외하고서라도 조립 이후에 이렇게 완성된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주는 킷입니다. 역시 광이 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네요. 금색 프레임 쪽에도 도색을 했으면 더 멋졌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도 외모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 아쉬움보다는 만족감이 큽니다. 대체적으로 RG킷의 디테일은 훌륭한 편인데요. 최근 킷으로 넘어올수록 정말 더더욱 발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백팩을 제거한 뒤 자세히 알아볼게요. 글로스 인젝션이라 테트론실을 붙이면 별로일려나 생각했었는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꽤 나쁘지 않은 디테일업이 가능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실 문양들이 한층 더 킷을 돋보이게 하는 것 같네요. 요즘은 HG 킷도 가동 상태가 좋은데 RG는 뭐 말 다 했죠. 디테일도 좋고 가동률도 훌륭하게 챙긴 모습들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어깨 외장의 고정성이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니네요. 어깨 내부 프레임의 고정성은 정말 뛰어난데 반해 어깨의 외장은 얹어두다시피 하다보니 고정성이 약하네요. 포징할 때는 어깨 외장을 탈거한 뒤 자세를 잡아주고 장착하는 것을 권합니다. 팔의 움직임도 대체로 좋은 편이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양쪽 팔이 각각 다른 디자인이다 보니 양쪽 다 확인해 봅니다. 자체 프레임으로 된 팔 쪽이 외부 장갑이 맞물려서 약간 덜 접히지만 그래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역시 출중하네요. 특별히 스커트가 막는 것도 아니다 보니 다리 움직임도 아주 좋습니다. 전용 프레임이 정말 멋지게 설계되어 있네요. 관절마다 슬라이드식 연동 기믹이 있어 움직일 때 멋진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무릎이 굽혀질 때 한번 슬라이드로 움직이고 허벅지가 내려가면서 슬라이드로 연동되어 함께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발목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사람 기준으로는 납득 가능한 움직임이네요. 이어서 백팩입니다. 백팩 마가노이 카타치입니다. 아마춤이나 부위별 이름이 참 일본스럽네요. 백팩에는 다양한 관절이 있어 역시 포징 시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연결부 관절은 당연하게 있고요. 움직임과 고정성도 훌륭한 편입니다. 백팩 끝쪽 파츠에도 관절이 있으며 연결부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들로 인해 다양한 포징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확장 기믹이 있어 조금 더 크게 전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접합부는 슬라이드로 움직여져서 안팎으로 조금 전개가 가능합니다. 상단의 끝부분에도 역시 관절이 있고 이로 인해서 더욱 큰 포징이 가능합니다. 오픈시 나오는 이 붉은색 파츠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백팩과 중심 파츠를 연결해주는 관절 역시 튼튼합니다. 고정성이 좋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마가노 시라호코입니다. 좌우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네요. 뼈쪽 파츠를 분해하면 도선으로 사출 포즈를 재현할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홈을 통해 도선과 각 파츠를 연결하면 마가노 시라호코 사출 액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출 액션이 가능해지는데요. 조선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포징이 달라지겠죠? 자세 잡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백패까지 알아봤네요. 이제 액션 포즈를 본 뒤 무장을 확인해 볼게요. 이제 무장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리케로스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무장이네요. 이런 자벨린 파츠 하나하나를 모두 표현해준 반다이의 정성이 참 돋보입니다. 무장의 반대쪽에는 이렇게 붉은색 파츠로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테트론 실과 맞물려서 뭔가 고급져 보이네요. 이제 무장을 해보겠습니다. 고정부가 두 군데라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따로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무장할 수 있어요. 손잡이 이외에도 고정부가 있으니 편합니다. 소체에 한번 무장해 볼게요. 먼저 손잡이에 손파츠를 쥐어준 뒤에 소체에 쥐어줍니다. 소체의 팔꿈치를 살펴보면 작은 홈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이 두 번째 무장 고정부입니다. 손잡이와 함께 잘 결합시켜줍니다. 무장 자체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홈에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결합부와 손잡이가 딱 맞으니 쉽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말 튼튼하게 무장이 돼요. 고정성이 정말 우수해요. 이어서 오키츠노 카가미입니다. 정말 특이한 무장들이 많네요. 중간고리를 기준으로 전후 가동됩니다. 무장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테트론 실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특이하게 끝부분에 빔 이펙트 파츠를 끼워 창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을 펼친 뒤에 사이 홈을 통해 이펙트 파츠를 무장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펙트 파츠가 있으니 훨씬 더 돋보이네요. 이제야 뭔가 좀 무기 같아 보입니다. 무장 역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 부분에 홈에 장착시키기만 하면 끝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하고 쉽게 무장할 수 있는 기지 좋더라고요.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포징할 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모하노 터치입니다. 크로우 계열 무장인 듯 하네요. 무장의 끝에는 이렇게 갈고리 고정형 파츠가 있습니다. 고정을 풀고 갈고리를 밖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크로우 형태가 됩니다. 아주 위협적이군요. 크로우를 모아준 뒤 고정까지 한 다음 무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팔꿈치 홈에 조인트를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구조네요. 역시 고정성이 훌륭합니다. 이어서 빔쉴드입니다. 이펙트 파츠로 되어 있는 빔쉴드가 참 예쁘네요. 아까 이펙트 파츠를 장착했던 부분을 크게 확장시켜 그 위에 장착합니다. 오키츠노의 이음새가 움직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꺾어서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운 뒤 팔꿈치에 무장하면 빔쉴드까지 장착할 수 있겠네요. 토츠카노 추르기입니다. 역시 특이하게 생겼네요. 손잡이의 조인트를 이용해서 소체의 허리와 손잡이에 무장이 가능합니다. 허리에 있는 홈에다 무장합니다. 추가 전용 손파츠는 네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회색 손파츠는 손톱이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금색 프레임은 손톱이 없어요. 회색은 손톱이 보이시죠? 오키츠노 전용 보조 베이스입니다. 튀어나와 있는 조인트에 오키츠노 무장 부분을 고정해서 거치합니다. 고정성 역시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포징이 가능하겠네요.
오늘 이렇게 RG 아마침 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글로스 인젝션된 외장들과 다양하고 풍성한 구성품들이 돋보이는 킷이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다양한 무장의 멋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번 주도 재미있게 만들었네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킷으로 찾아올게요.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